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자녀들 교복 장만하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유명 상표까지 붙으면 한 벌에 2, 30만 원씩 하는 교복값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보니 요즘은 졸업생들이 기증한 교복을 저렴한 가격에 사서 입는 교복 나눔 장터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깔끔하게 손질된 교복들이 학교별로 놓인 교복 나눔 장터. 문을 열자마자 몰려든 사람들은 알맞은 사이즈를 고르느라 분주합니다. 새 교복을 사려면 한 벌에 2, 30만 원이 들지만 20분의 1 가격이면 충분한 만큼 여러 벌을 구입할 수도 있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고충도 덜어줍니다. 일을 하러 다니면서 세탁을 빨리 못해주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뭐 여유분 옷이 있으니까 뭐 비가 온다든가 뭐 이럴 때도 잘 활용할 수 있고요. 좋은 것 같아요. 대구 남구뿐만 아니라 달서구와 중구 등 많은 자치단체가 새학기를 앞둔 2월이면 교복 나눔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 아니면 창피하다는 인식이 차츰 사라지면서 교복 나눔은 이제 익숙한 풍경. 기증도 구매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물려받기 함으로 해가지고 지 스스로도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돈 주고 사는 거는 편하죠. 편하지만은 일부러 저는 이 길을 택했어요. 우리 선배가 줬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모님은 부모님 편에서 동복 같은 경우는 30만이 넘으니까 여기서 나눔만 하면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또 경제적 부담도 덜고 하니까 이게 홍도가 갈수록 인기가 좋아집니다. 교복 장터를 통해 모인 수익금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로 지원되면서 자원 재활용과 나눔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김범일 대구시장이 지하철 화재 참사 10주년을 맞아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지하철 참사와 관련해 도와주고 성금을 보내준 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면서 아직도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모 사업을 추진할 재단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데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대구시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유승민 의원에 이어 서상기 의원도 자신의 전직 보좌관이 비리에 연루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동안 부적절한 처신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경찰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등 10대 단체로 구성된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는 외관 지역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왜곡 발표한 환경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오염원과 관련된 암과 천식 등의 질환이 주민들에게 높게 나타났고 특히 다이옥신유의 혈중농도 관련성이 상당한 증거가 있는데도 환경부가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지하수 모니터링과 상수도관 설치 등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6일 구미시 해평면 낙동강 유역에서 발생한 준설선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구지방환경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과 관련 기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경북 지역 낙동강 유역에 정박 중인 준설선 23대 가운데 17대는 철수시키기로 했으며 나머지 준설선은 지속적인 순찰을 강화해 오염사고와 안전사고 재발을 막는 데 주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과 7일 일어난 낙동강 폐준설설 기름유출 사고는 미연을 방지하지 못한 국토해양부의 책임이라며 식수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낙동강 대구경북 구간에 57척의 폐준설선이 방치되고 있는데 4대강 사업 이전부터 4년 동안 방치된 것도 있다며 기름 유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지난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모집한 상담 인력 192명 가운데 71명이 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 배치되는 상담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했고 자격이 미달되는 상담 인력 71명은 올해 재계약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전문 상담 인력들은 오늘 아침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고 철회와 교우용 안정을 촉구했습니다.
구미시는 불산 누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산동면 봉산리와 임천리 일대 임산물 제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제거 대상 나무는 대추와 감나무 등 2만 2천여 그루로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나무부터 잘라내 폐기 처리할 방침입니다. 구미시는 최대한 빨리 임산물 제거 작업을 마무리해 올해 영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구 가정법원장에 김태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김태천 신임 대구 가정법원장은 경북대 법대를 나와 24회 사법고시 합격했고 변호사와 경북대 교수를 거친 뒤 2000년 법관이 됐습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급 전문법원장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관 인사제도 개선위원회가 지방법원 소속 판사들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에 건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공군 항공사업단장을 지낸 예비역 소장 이진학 씨를 항공산업정책보좌관으로 위촉했습니다. 이진학 보좌관은 앞으로 2년 동안 경상북도의 항공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외국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일을 수행합니다. 이 보좌관은 공군본부 기획처장과 공군 항공사업단장,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을 지낸 뒤 지난 2010년 소장으로 예편해 2010년 1월부터 3년 동안 경북항공우주기술혁신센터 추진단장을 맡았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94km의 상주에서 영천 간 민자고속도로 용지 보상을 실시합니다. 보상비는 모두 1,848억 원이고 올해 500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2017년까지 보상을 끝낼 예정입니다. 부산국토청은 민자고속도로가 2017년 6월에 완공되면 대구와 구미권의 교통불편 해소와 경북 내륙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속한 산악회 회원들에게 주호영 의원 지지를 부탁해 기소된 이동희 대구시 의원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지만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취중에 우발적인 것이었고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동화사와 울산 모성당에 침입해 종교시설물을 훼손해 기소된 44살 성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정신과적 질환이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데다 사찰과 성당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씨는 지난해 8월 동화사에 침입해 탱화에 낙서를 하고 불경을 찢는 한편 울산 모성당에서도 성모상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이희석 영장전담판사는 연구센터 입주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포스텍 정모 부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대구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